안녕하세요. 저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애니메이션 스쿨에서 3D TD를 맡고 있는 남경현입니다. 개인적으로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총 세 작품이 전부 네이버 포탈에 올라가면서 좀 많은 인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. 거의 다 칼 들고 싸우는 거 아니면은 뭐 로봇이 나와서 부시고 배신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 사람들도 많이 재밌게 봐준 것 같습니다.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의 반응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정말 마음껏 하고 싶었던 작업하고 하고 싶은 일 시간을 들여서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. 둘 다 제가 좀 마음을 들여서 하는 분야인데 답답함이나 갈급함을 알려주는 게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좋은 시설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장점이고요. 그리고 저한테 필요한 것들을 되게 빨리 구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.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자료실 등이 잘 구비가 돼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근거리 있는 지식을 좀 빨리 찾을 수 있었고 교수님들이나 선배들과 좀 긴밀하게 계속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해골 마리오네트 인형을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이 있었어요. 정말 그 해골의 움직임이나 그 해골이 하는 감정에 공감을 하더라고. 그 영상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조금씩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저의 관심은 이제 약간 장난감이나 피규어 같은 데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슈퍼 애니메이션을 사람들이 많이 봐주고 팔로우를 해줘서 수익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었고 게임 회사나 다른 광고 회사에서 연계를 해서 좀 상품 개발을 하지 않는 제의들도 있어서 수익성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. 이제 아스토이 컬처에 부스를 내서 본격적으로 자원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쉽게 많은 곳에서 애니메이션을 접할 수 있는 게 앞으로의 방향인 것 같고 좀 더 인터랙티브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VR, AR 같은 이제 4차 산업 같은 곳에서 기대를 해봅니다.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다른 어떤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나 사무직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시작을 하는 건데 항상 다시 초심을 생각을 해서 내가 왜 이거를 했고 도대체 뭐가 재미있어서 다른 많은 일들 중에서 애니메이션이라는 방향을 선택을 했는지를 항상 좀 상기하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.